강남구가 서울시세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지. 그 공공기여금이 자그마치 1조 7천억 원이에요. 그게 강남까지 어떻게 날아갈 거예요? 거기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다 강남구 몫인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강남을 서울에서 추방시킨다잖아요. 추방시켜주면 땡큐지. 특별자치구로 독립할 저러기인데.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늦었나요? 안 바쁜 우리가 이해하지 어쩌겠어? 지우 엄마 그 클러치 한정판이야? 아닌데요. 본 거 같은데? 아니에요. 참, 부평에 새로 생긴 명품샵 가봤어요? 그거, 사반 박경훈 알지? 그 속눈썹 연자 나한테 보내준 그 엄마요? 맞아. 그 엄마 소개로 그 반 반장 엄마 눈썹 문신했는데 감쪽 같더라니까. 그 여자 남편이야, 그 아울렛 사장이. 뭐 공동투자겠지? 글 있어 보이진 않았잖아? 그 엄마 전화번호 알아요? 알아 뭐하게? 눈썹 문신하는데 소개받게요. 하게? 나 말고 우리 남편. 아구정 그 탈오보살이 그랬어요. 남편 바람나겠다. 네? 남편이 신기가 허해. 거기다 남편이 토가 두 개야. 이게 배우자 운인데 배우자가 둘이라니까? 대박. 그래서 남편 속옷 안에 부적 써서 넣으라 어쩌라 하려는 거 아니죠? 내가 뭐 무당인 줄 아니? 자기 모르지? 무당 누나한테 타로 봐. 자기 신발 언제 떨어지나 그거 알아보려고. 그래서 뭐 어째야 돼요? 자기 남편 관상을 바꿔야 돼. 그럼 성형이라도 하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데. 자기 남편 잘생겼네. 남편 잘생긴 것도 나와요? 당연하지. 돈 많고 잘생기고. 게다가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네? 껌뻑 죽는데 다른 여자는 왜 생겨요? 팔자가 그런 그릇 어떡해. 그래서 어째요? 눈썹을 좀 진하게 바꿔봐. 수양버들 눈썹이지 자기 남편? 눈썹이 강아지 풀처럼 생기지 않았어? 누에 눈썹으로 바꿔봐. 그러면은 여자가 들어오는 기운의 문을 막아.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소리 막상 들으면 무시가 안 돼요. 아유, 눈썹 진하게 그려서 남편 바람 막으면 대한민국 남자들 눈썹보다 짱구 눈썹 돼야겠네. 장은 어머니는 남편이 바람 절대 안 필 것 같으세요? 글쎄, 나 모르게 피면 무슨 상관? 아, 아파. 여기 꼭 찌른 거. 아파. 내가 대체 왜 이걸 해야 되니? 당신 출세한데 돈이 딱 들어와서 안 나가네. 어이,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삐시네, 너 무슨. 전기영 작가요. 5년 전 사모님이 제일 처음 알아보셨잖아요. 최순지 작가가 대세가 될 거라고 다들 그랬는데 사모님만 최순지가 아닌 전기영 작가 작품을 미셨잖아요. 현대 모던 아트의 최고 작가가 될 거라고.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인 작가가 됐잖아요. 대단한 안목이세요. 이 작가 성향은 어때요? 어떤 부분이요? 앤디 워홀이나 리히텐슈타인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팝아트 작가가 협회 가입된 사람만 50명이 넘어요. 자기 고집은 있는 작가죠. 장담합니다. 퍼스펙티브랑 셀프스팀은 이미 줄리아 노피, 데미안 허스트를 뛰어넘어요. 사모님도 그래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제 첫 고객이 돼주셔서 영광이에요. 별 말씀을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하원그룹 사모님이세요. 갤러리를 운영하시는데 능력 있는 신인 작가를 찾고 계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저의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 부탁드려요. 저 윤성희 작가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예술가한테 이러는 거 실례인데. 아니에요. 예술이 상업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물감 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미인이세요. 아, 미인은요? 뭐. 아, 참. 젊음을 따라갈 수 있나요? 자제분은?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 하나 있어요. 엄마 닮아서 진짜 이쁘겠다.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제가 시간 날 때 따님 미술 지도 해드려요. 정말요? 아, 저게 그림이야 만화지. 저런 거 웹툰에서 많이 봤구만. 앞으로 10년 안에 팝아트계 우리나라 최고 작가가 될 거야. 두고 봐. 내일 라운딩 있는 거 알지? 아, 나 그 남자들 딱 싫은데. 꼭 같이 쳐야 되니? 그러지 말고 잘 좀 지내. 도현 아버지가 아버님 공장부지 봐주셨잖아. 모든 운명은 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야. 실력이 나름 잽이 안 될 텐데. 무슨 소리야? 윤주 아빠는 프로 골퍼였는데. 당신은 거기 되면 그냥 비기너야. 아, 윤주 아빠가 누구야? 어떻게 생긴 남자였지? 굿샷! 엄청 뺀질거리게 생긴 남자 기억나지? 야, 내 스코어. 아이, 어떡하냐? 오비 났네. 나이스! 정혜연 언니 밥 먹고 골프만 쳤나 봐요. 고기? 아니, 우리 단체로 윤지 아빠한테 그룹 과외라도 받을까요? 골프 코치랑 바람 나는 거 몰라? 네? 윤주 아빠랑 바람나면 어쩌려고? 없는 농담도. 니들은 몰라도 난 윤주 아빠 설레. 젊은 남자 얼마나 좋으니? 그럼 바꿔 살아볼래요? 야, 당근이지. 후회할 텐데. 쟤 뭐래니? 그녀 집에서 좀 쉬자. 네. 다 왔다. 저기 3층 306호야. 같이 올라가 보자. 안녕하세요. 어머, 지훈이? 안녕하세요. 안지효입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이쁘고 예의 발라? 아, 그럼 저 언제 데리러 오면 될까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마치면. 근데 아진 언니랑은 어떤 관계신지? 아, 그게 제가 그냥 언니 개인적으로 도와줘요. 비서. 어머, 비서요? 네. 뭐 언니 개인 업무 매니징하는 일종의 매니저? 그런 게 있구나. 있긴요. 언니랑 저랑 그냥 둘이서 하는 거죠. 아무튼 마치면 전화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19홀이 뭔지 알아요? 불륜 커플이 10홀 끝내고 가는 마지막 홀을 19홀이라고. 애인 있는 사람 컷? 하긴 누가 손들겠냐? 지우 엄마 정말 대단하다. 남편 눈썹 문신을 정말 해준 거야? 사전에 막아야죠. 바람 피면 사후 처리가 너무 불어봐. 하긴 자기 시아버지가 촌바람 폈어야지. 바람도 유전이다? 그런 소리 말아요. 끔찍해. 남자는 두 종류야. 바람 피는 남자, 바람 피고 싶은 남자. 자기들 남편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들 생각해봐. 아이고, 됐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끝나고 저녁이나 같이 할까? 그래, 그럼. 끝나고 플라파스 기다리는 걸로. 나 배안 고픈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원장 어때? 어? 아이, 어떡하냐? 오비 났네. 아, 말이 너무 많아. 입만 때문에 자기 자랑. 아, 그 병원 그 브로커들여서 환자 모아오면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한다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구만. 아, 그리고 그 김봉식이라는 사람 말이야. 지우 아빠 공 여기 있는데. 걔는 어디가 좀 모자라 보이던데. 아, 그리고 또 서문탁이랑 그 레지던트 사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애인 있다는 소리를 아주 자랑처럼 하더라. 내가 그런 소리 당신한테 옮기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걸 옮기면 안 되지. 내가 왜 안 옮겨? 그런 핫한 소식을? 혹시 장 원장은 그런 소리 안 해? 뭔 소리? 아니 뭐 애인이 있다거나 그런. 아니 그냥 그 정력 강해지는 약 소개해준다는 소리 많은데? 그게 애인이 있다는 소리지.
그게 왜 애인이 있단 소리야? 설마 그걸 마누라고 해서 그러겠니? 이런 말 미안한데 당신은 정말 아버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 어야! 아, 그 말 취소해! 난 한 번 뱉은 말 취소 안 해. 당신이 잊어버려. 여보세요? 어 그래 오늘 힘들었지? 알았어 그럴게. 빨리 가봐. 내일 일 없으니까 쉬어. 지우톡 받아주지 말고. 어? 진이 지금 가봐야 된다고. 진이 동생이 결혼할 여자 내일 데리고 오는데 어머님이 날짜를 잘못 알으셔서 음식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다고. 당신이 좀 가봐. 난 아버님한테 좀 수습해야 되니까. 어딜 가? 내가 얘기했잖아. 지우 미술 수업. 아, 그 웹툰? 행여라도 당신? 그 작가 앞에서 말 실수하지 마. 아주 그냥 개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아버님 댁에 가고 당신이 거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총체적 골치 아픔이 있을 거야 지금쯤. 내가 해결해. 당신은 거기 가면 일을 더 꼬아놓을 뿐이야. 자, 당신 내일은 꼭 아버님 구청에 찾아와. 지우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지우 데리러 왔습니다.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제가 차에서... 들어오세요. 지우 그림도 보시고요. 아닙니다. 아니, 지니 씨가 아진 언니가 올 거라고 해서 제가 같이 먹으려고 간단하게 야식도 만들어놨는데. 맛있어요? 완전 꿀뻑기입니다. 떡볶이가 아니라. 지윤은 올 때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안 먹는데요. 떡볶이 칼로리 300이라고 7시 이후에 먹으면 그게 다 허벅지에 달라붙는다네요. 저래 봐서 표현력이 탁월하죠. 여기. 아. 아니요, 여기. 아, 안 닦였어요. 어, 지우. 드론 기초를 잘 배웠더라고요.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림 좋아하세요? 환장하죠. 화가 누구 좋아하세요? 마티스랑 칸딘스키요. 아... 아, 화가 누구 좋아하세요? 아, 전 데미안 허스트. 아, 정말요? 네. 아,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티스, 칸딘스키, 데미안 허스트. 나의 마티스와 칸딘스키는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고 있었고. 윤성이. 윤성이. 아니 대성펄프 작은 사모님요. 남편분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왜요? 아니 뭐 그렇게 예쁜 분을 낚아챈 비결이 뭔가 해서. 사모님이 원래 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여행사에 세워둔 그 갑판 있잖아요. 승무원 모델이었대요. 남편분이 그 갑판 속 사모님한테 첫눈에 반해서 그 갑판을 훔쳐왔대요. 어머, 너무 웃기다. 남편분이 좀 엉뚱하시대요. 떡볶이 보답을 하고 싶은데요. 아, 네. 배달 왔습니다. 아,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당신의 미소에 버금갈 달콤한 타르트는 결국 찾질 못했습니다. 앉아서. 달콤하죠? 너무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네. 아, 참. 그래서 가지마 계속 쓰기로 한 거야? 그래야죠 뭐. 풍산점일 세컨. 저렇게 예쁜데 왜 퍼스트로 안 살고 세컨으로 사는 거지? 남자들 이해는 가요. 저렇게 젊고 싱싱한 여자 나라도 좋겠네.